유조선은 19세기 후반 석유의 발견과 탐험이 수십억 달러 가치의 사업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 솔루션이 되기 시작했을 때 세계 에너지 공급망 해상의 핵심을 대표합니다. 매장량과 저장시설이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정유 공장과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에너지 수요를 전달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유조선은 바로 매머드 즉 유조선입니다. 매머드는 원유와 정제된 석유 제품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최첨단의 기계입니다. 세계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든 전형적으로 이 유조선의 세그먼트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우 큰 원유 운반선들은 그것이 제품으로 정제되는 국가들로부터 원유를 운반합니다. 이 선박들은 보통 한 번에 선적으로 350만 톤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고 제품 탱커들은 더 적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유소에서 함부로 디젤, 가스, 오일, 윤활유 그리고 휘발유와 같은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고도로 훈련되고 인증된 인력이 이 선박을 적재 및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안전하게 선상 유조선에서 작업하는 모든 선원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각 경보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광범위한 안전훈련이 요구됩니다. 유조선은 아주 거대하고 긴 플랫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선박들의 대다수는 화물 보안을 높이기 위해 8에서 12개의 탱크와 이중 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충돌 또는 사고 발생 시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죠. 유조선의 적재 과정은 하역 터미널 대표자와 선박의 선장 사이에 선박과 화물의 적재 계획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의 적절한 정보 교환을 포함합니다. 적재 속도는 전달되고 합의되어야 하는데 시계를 장착하기 전 즉 계류하기 전에 작업자는 탱크의 모든 개구부가 적절히 밀폐되어 있는지 인서트 가스밸브가 매니폴드에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엔진은 인화성 액체이며 라디오 및 레이더와 같은 다른 모든 전기 장비는 반드시 꺼야 합니다. 불은 아주 작은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탱크에 오일을 주입하는 스파크는 일단 화물 온도가 높은지 등 모든 안전 점검이 확인되면 정적 생성을 피하기 위해 오직 한 탱크로 매우 느린 속도로 시작합니다. 최고 책임자는 다른 적재 탱크를 열고 터미널에 적재 속도를 규정된 속도로 높이도록 요청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오일 탱커는 거대한 엔진룸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가스 시스템에는 연소 조잡한 오일 세척 장비를 억제하여 오일 잔여물을 저장하기 위한 화물 탱크, 슬로프 탱크를 청소하고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는 선원이 광범위한 CH를 운반하도록 유지하고 만일 실패할 경우 백업 조약 및 항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유조선 내부에는 선원들이 체육관에 다니고 주방에서는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TV와 DVD 플레이어 등이 설치된 거실을 갖추고 있어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선상에는 이용 가능한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서 선원들은 또한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탱커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반적입니다. 또한 군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선 탱커를 보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해상에서 해군 선박의 연료를 보급하는 데 사용되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연료 보충 탱커를 위해 항구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연료 탱크와 화물 공급을 위해 설계된 해군 보조 선박이 있습니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군수품과 건조 저장소 또는 작업자가 진행 중인 보충 중에 포장을 푸는 동안 탱커에 의해 진행 중인 보충은 수평 또는 연결된 보충이라고 불립니다. 나란한 속도로 달리는 두세 척의 선박은 장기간 정확하게 동일한 항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크기와 연료 펌프 용량에 따라 2시간에서 10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충은 일반적으로 승무원들 상태가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련된 상태에서 수행됩니다. 이후 또한 보충물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수직적인 전달 기법을 통해 연료를 전달하거나 무기와 같은 민감한 물품을 전달하는 동안 이 방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연료를 전달하는 데는 니미츠 급 항공기와 같은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티는 그러한 항공모함에 연료를 공급하는 약 300만 갤런이 항공 연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로는 이 항공기로 연료를 수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급 유조선의 정렬 상태를 운반하다가 군함과 나란히 특별히 속도를 맞춘 후에 훈련된 오퍼레이터가 샷 라인을 발사하고 거리선을 긋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두 배 사이의 접촉이 일단 연결되면 탱커는 연료를 펌프하고 항공모함의 탱크 안으로 이 작전 중에 두 척의 배를 특정 경로를 유지하다가 속력을 내다가 사람의 아주 작은 조종 실수조차도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통전선 연료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충하는 동안에는 숙련된 많은 조타수들이 필요하고 다리 위의 승무원들은 반드시 배의 항로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연료를 사용하기 전에 비사부석 이내에서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수집합니다. 이것은 군함 또는 군함에 설계된 가상 환경의 날씨에서 운항하는 항공모함에 유일하게 허용되는 품질의 항공기 연료입니다. 유조선을 조종하는 것은 쉬울지도 모른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에서 특히 약고 혼잡한 무리에서 배에 연료를 공급한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함장이 연락해야 하는 작전항구의 선박교통서비스는 최소 24시간 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 확인을 위한 선박 도착 및 출항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 없이는 절대 화물선 적은 불가능합니다. 1810년대 예인선이 발명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인선은 계류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입니다. 예인선은 온갖 종류의 선박 출상과 그것을 특정 방향으로 견인하거나 밀어서 항구와 좁은 운하를 통과하게 합니다. 이것은 또한 비자발적 바지선 석유 플랫폼 조종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인선 같은 외국 보트 엔진은 680마력에서 3400마력 범위의 엄청난 힘을 생산합니다. 이 같은 미친 힘은 자신보다 최대 950배 정도의 선박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말은 할당된 정박지를 향해 그들보다 크기와 무게에서 1000배가량 큰 유조선들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 마이티 배즉 예인선의 탄생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아주 작은 계산착오는 유조선을 손상시키고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예인선에 의해 유조선이 항구에 도착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의 국제 공급망과 국가 안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에너지 탱커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예인선의 놀라운 발전력은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조선들이 더 커질수록 그들의 기동성은 극도로 커지고 특히 좁은 장소와 항구에서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예인선은 항상 안전한 출항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석유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